플래티넘 변속기를 사용을 하시면서 중간 정도 올려야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조금만 올려도 모터가 돌아가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펠콘샵입니다. 플래티넘 변속기를 사용을 하시면서 변속기가 처음에 딱 샀는데 이걸 해보면은 스로틀 스틱을 맨 밑에서부터 올리면은 모터가 안 돌아가고 중간 이상 올려야 자꾸 모터가 돌아간다고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와서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플래티넘 변속기 세팅하는 방법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래티넘 시리즈가 플래티넘 V3까지는 이런 식으로 방열판이 안 붙어 있었는데 V4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네모나게 방열판이 애초에 붙어서 나오게 됐고요. 이 V4 시리즈들은 전부 다 공용으로 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60A짜리인데 뭐 50A짜리든 아니면 대용량 뭐 120A, 130A 그런 거든지 플래티넘 시리즈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일단 변속기에 보시면은 선이 수신기 쪽에 연결하는 선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지금 대용량 변속기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선이 안 달려 있고 그냥 선을 꼽을 수 있는 단자만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거 보시면은 한 가닥짜리 노란 선 하나하고 그리고 세 가닥짜리 요 선이 있는데 세 가닥짜리 선 이게 수신기에 연결이 되는 선입니다. 세 가닥짜리 선을 꽂으시면 됩니다. 자, 스로틀 채널에 이렇게 아까 전에 세 가닥짜리 선을 연결을 했고요. 이제 배터리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나고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처음에 변속기를 새 변속기를 사가지고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모터를 돌려보면은 스로틀 스틱을 이렇게 조금 올려서는 모터가 안 돌아갑니다. 조금만 올려가지고 모터가 돌아가질 않다가 중간 정도 올려야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상태에서 속도가 점점 좀 빨라집니다. 점점 아주 아주 빨라지죠. 네, 그리고 여기서 더 올리면 더 올라가고 다시 중간까지 내리면은 중간 정도로 돌아가고 그리고 조금 내리면은 또 거의 RPM이 낮아지다가 그냥 꺼져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터를 천천히 돌릴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죠. 자, 다른 대부분의 변속기라면은 원래 이런 상황일 때 스로틀 캘리브레이션을 새로 잡으면은 해결이 됩니다. 스로틀 캘리브레이션 잡는 방법은 아마 알고들 계실 텐데 네, 스로틀 스틱을 제일 위로 올린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하고 그리고 소리가 나면은 스로틀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리는 그 작업을 해주는 거죠. 네, 그게 스로틀 캘리브레이션인데 지금 방금과 같이 이렇게 중간 이상부터 돌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기 시작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이거는 스로틀 캘리브레이션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변속기의 기본 설정값이 헬기 거버너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기에서 거버너 모드를 사용을 한다면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은 모드를 변경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모드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래티넘 변속기의 모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비윙 LCD 프로그램 박스라는 건데 요게 있어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속기에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P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P 여기가 프로그램 박스랑 연결을 하는 단자입니다. 여기에다가 선을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선을 꼽아 보겠습니다. 자, P라고 적힌 부분에 신호선이 가게끔 이렇게 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프로그램 박스에도 보면은 ESC라고 적혀있는 부분 S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에다가 선을 꽂아줍니다. 이제 변속기에다가 배터리를 연결을 하면은 프로그램 박스에 전원이 들어올 겁니다. 배터리 연결해 볼게요. 자, 연결하면은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고 현재 버전이 나오고요. 적시 사용하시는 변속기가 BC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옵토 타입, OPTO 타입의 변속기라면은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옆에 보시면은 여기 따로 배터리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죠. 예, 옵토 타입의 변속기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여기다 따로 5에서 12V짜리의 전압을 하나 연결을 해주셔야 전원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이거는 BC 내장된 거라서 바로 전원이 들어오죠. 자, 제일 오른쪽에 OK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커넥팅 ESC라고 나오고 잠시 기다리면은 자, 이렇게 화면이 변경이 됩니다. 자, 지금 플라이트 모드가 헬리 엘프 거버너라고 되어 있는데 요 플라이트 모드가 이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로틀을 중간 이상 올려야 모터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밸류 버튼 요거를 플러스 밸류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 밸류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죠. 밸류 플러스를 누르면은 요 값이 4번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 밸류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3번, 2번, 1번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옆에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게 기본값이다 라는 얘기예요. 공장에서 처음 출시됐을 때 이 기본값은 요거였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요거를 헬기에 사용을 하실 거면은 요거를 헬리 라인 스로틀 요렇게 변경을 하시면은 스로틀 스틱을 제일 밑에서 조금만 올려도 모터가 돌아갈 겁니다. 헬기에 쓰실 때는 요렇게 하시고 비행기에 사용을 하실 때는 1번 픽스드 윙 모드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일 왼쪽에 아이템 버튼을 누르면은 자 다른 모드들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리포 셀스 그냥 오토 칼큐 놔두시면 되고요. 배터리 몇 셀을 쓸 거냐 이거죠. 오토 하시면은 자동으로 그냥 인식을 하는 겁니다. 컷오프 타입 소프트 컷오프 이것도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컷오프 전압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컷오프 볼트 컷오프 볼트 여기에서 컷오프 전압을 설정을 하네요. BC 볼테이지 요거는 헬기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따라 비행기에 쓰시더라도 혹시 하이 볼테이지 서버를 쓴다면은 기본값은 6볼트로 돼 있는데 요거를 올릴 수가 있죠. 이 지금 이 변속기는 되게 세밀하게 올릴 수가 있네요. 보통 뭐 7.4볼트, 6볼트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사용하는 서버가 하이 볼테이지라서 7.4볼트를 지원을 한다면은 BC 볼테이지를 이렇게 7.4로 올려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6볼트 서버를 쓴다면은 기본값인 6볼트로 그대로 놔둬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헬리 라인 스로틀 이렇게 해서 제일 오른쪽에 OK 버튼을 누르면은 Save Data OK 나오고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배터리 연결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헬리 엘프 거버너 모드로 돼 있던 거를 지금 헬리 라인 스로틀 모드로 변경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스로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스로틀 올려보면은 스로틀 스틱을 이제 조금만 올려도 모터가 돌아가죠. 조금만 올려도 모터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헬기 라인 스로틀 모드하고 픽스드 윙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지금 헬기 라인 스로틀 모드에서는 여기서 중간까지 갑자기 올려도 RPM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네, 서서히 올라가다 앞에 확 올라가죠. 다시 자 요게 헬리 라인 스로틀 모드고요. 픽스드 윙 모드로 변경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다시 연결을 했고 이거를 픽스드 윙 모드로 비행기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스로틀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면은 자 바로 이렇게 올라가죠. 자 아까 헬기 모드에서 헬리 라인 스로틀 모드에서는 좀 되게 서서히 올라갔었는데 비행기 모드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RPM에 RPM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면은 비행기 모드로 하시면 되고 헬기에서는 보통 헬리 라인 스로틀 모드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스로틀을 중간 이상 올려야 도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펠폰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